영어의 차이, 그죠? 이런 말을 해서 한국어는 이렇고, 영어는 이렇고, 한국어는 이런 이런 특징이 있고, 영어는 이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무수한 말들이 많죠, 그죠? 그냥, 그죠? 그 말에 대해서, 그죠? 제 생각, 그죠? 어떻게 된 건지, 그죠? 그거를,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죠? 한번 재미를 한번 보세요, 그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죠? 네. 영어는 유목민과 정복민의 언어고, 한국어는, 그죠? 농경민족의 언어다, 그죠? 그래서, 얘의 어수는 이러리하고, 말의 전개방식이 이렇고, 그죠? 뭐, 전개방식이라든지, 그죠? 어순이 이러이러하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뭐, 이거는 딱 여러분 봐셔도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거죠? 순 거짓말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라틴어 계열의 언어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럼 이 말들이 뭐가 있어요?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뭐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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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있고, 유럽에서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그 영국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 뭡니까? 앵글로색슨족이 넘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그죠?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인 잉글리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보시면,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봉건 시대에 무슨 농업을 했죠? 그죠? 삼포식 농업을 했고, 그죠? 이 삼포식 농업이 현대에 뭐다? 혼합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역에, 이 라틴어를 사용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뭐다? 유목민이고, 정복민이고, 어떤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죠, 그죠? 저 자체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의 전개방식과 어순이 달라져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겠죠, 그죠? 농경민족이면 농경에 관한 단어가 좀 많겠죠. 유목민족이면 유목에 관한 단어가 많겠죠. 정복민족이었으면 정복에 관한 단어가 많겠죠. 왜? 에스키모에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가 30몇 가지가 있대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리는 눈 하지만 에스키모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글루에 쌓인 눈, 바다에 떨어지는 눈, 그죠? 그러니까 흔들 흔들다가 무슨 썰모 눈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 그죠? 아예 이거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I를 항상 대문자로 적죠, 그죠? 그니까, 자기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대문자로 적는다, 그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영어는 뭐고, 자기 중심이고, 우리는 뭐 한다? 우리란 말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죠? 일단, 그죠, 보세요. I를 대문자로 적는 이유는요. 자, 뭔가 알겠습니까? 이거, 그죠? 이게, 고대 영어의, 그죠? 이, 대명사, 변화표입니다. 그죠? 여기를 보이시면 좋겠는데, 만보일서 대충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가 뭐죠? 그죠? 단수. 얘가 뭐다? 복수. 그리고 여기는 뭐다? 이중격이요. 이중수. 그죠? 이중수. 그죠? 뭐다? 양수라고 해요. 두 명이 있을 때, 그죠?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수라고도 하고요. 언어학적으로. 양수라고도 합니다. 듀얼. 그죠? 아직까지 이런 양수의 개념을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현대에서 영어에서 뭡니까? 이 양수의 개념은 없습니까?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 많은 언어에서 양수를 쓰는 데가 있어야 알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N이 뭐다? 노미네이티브를 해서 주격. 주격은 원래 언어학에서 그죠? 쓸 때는 뭐냐?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죠? 서브젝티브라고 그죠? 서브젝티브 워즈라고 그죠? 제가 그죠? 저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그죠? 공부할 때 뭡니까? 제가 subjective word라고 쓰죠. 하지만 우리가 문법, 언어학에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뭐죠? nominative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영어, 우리가 뭡니까? 학습 영어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원서에서는 이렇게 써있고, 그죠? 학습에서는, 그죠? 우리가 배우는 영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그리고 또 영어를 연구하는 거에서 따라서 자는 차원에, 그죠? generative는, 그죠? 우리 못합니까? positive라고 하죠, 그죠? 근데 뭐, native가 역격이고, accusative가 목적격인, 그죠? 이게 대격, 역격, 대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격이라고 하고, 이거 대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합쳐서 뭐다? 지금 현대역에서는 objective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달라진다는 거, 그죠?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보일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주격이 뭡니까? IC, IC 되어 있죠, 그죠? IC, IC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뭡니까? IC, IC, 그죠? 그 다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이게 점이 보이나요? 그쵸? 이, 뭐야? 길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IC, 이거는 뭐다? IC. 그죠? 이렇게 길게 하라. 그죠? 그런데, 이 단어하고, 그냥, 이 단어하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 C가 탈락한 거거든, 현대형에서. 근데 만약 써버리면 헷갈리니까 뭐다? 대문자로, 요거 생략하면서 대문자로, 그죠? I를 쓴 거죠. 그쵸? 이래 된 거예요. 그죠? 생략하면서 대문자로 쓴 거지. 영어가 자기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I를 항상 대문자로 쓴다는 거죠. 누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그죠? 자다에다서 꿈꾼 이야기죠. 그죠? 뇌피셜이에요. 그런 거 말하고, 우리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뇌피셜, 그죠? 멍하니, 영어가 그런가? 그죠? 내가 한국어 네이티브로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영어 그런 것 같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네? 그죠?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게 뭐다? 축약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대충 보시면, 대충 보시면 뭡니까? 비슷해, 그죠? 그죠? 이런 것들. 와,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죠? 대학 다닐 때, 그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큰일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네. 이 표를 외워서, 그, 표를 외워서 적을 때, 그죠? 절대 안 되지만, 그죠? 그죠? 큰일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런 거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저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발 저런 사람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영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그죠? 한국어는, 그죠? 영어는 뭐다?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그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전 세계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 중에서, 그죠?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고, 한국어는 어떤 특징이 있네라고 비교하는 거죠. 내가 네이티브로 태어나서 한국말 하다가 영어 몇개더 배워가지고 영어 이런 하면서 영어를 가지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다 뭐야 된다 뇌피셜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보세요. 이거는 고리어 교차어 굴지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다? 이건 안 적었는데 포화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고리어는 뭐예요? 고리어는 대표적으로 그 중국 같은 언어고 교차어를 한국어라고 합시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죠? 굴절어는 뭐다? 영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굴절어가 뭐냐 보시면, 어형이 변하는 거예요. 자, I, my, me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러다 봅니다. go, went, gone 이렇게 변하죠? 그죠? 한국어는요? I, my, me 어떻게 해요? 나, 는, 나의, 나를, 그죠, 뭡니까? 요렇게 붙여줘. 이렇게 붙어서 뭡니까? 문법의 성을 뭐 한다? 문법의 성을 누가 한다? 정해주고 있죠. 이런 걸 뭐다? 교착어라고 하고, 조사 같은 것이 붙어서, 그죠? 앞에나 뒤에 붙어서 결정의 문법의 성, 문법의 격을,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를, 그죠? 상자가 아니고 문법의 격이에요. 이 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교착어, 그죠? 뭐다? 어형이 변해서 되어지면 뭐가 된다? 굴절어. 고리번은, 어순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그죠? 제가 중국어 잘 못하지만, 워, 아이, 니, 이런 거다 알잖아요. 그죠? 나는 살아간다, 너. 여기 뭐다? 주격, 이 목적격. 만약에 니, 아이, 워 하면 주격 바뀐다. 그죠? 이렇게 어순에 의해서 정해진. 근데 이전 세계 언어가 어떠한 특징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지만, 교차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굴절어적 특징인, 굴절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죠. 아름다운, 아름다운이, 아름다울까, 아름답다, 아름답게 변하죠. 굴절하죠. 그냥 한국어에서는 뭐다? 대부분의 특징이 뭐다? 교차어적 특징이 더 많다고 말하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붙죠. In the room. 그죠? At five. 그죠? 다 붙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조사와 같은 단어가 붙으니까, 아, 교차어적 특징도 가지고 있고 혼합되어 있는데, 한국어가 뭐다? 더 교차어적 특징이 많다. 영어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어순이 자유롭다 많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맞아요. 만약에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전 세계 언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뭐라요?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다? 그래서 언어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 세계 언어는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사에 따라서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경우, 주어 앞으로 오는 경우, 주어 목적어 앞으로 가는 경우. 근데 이 천천히 이 언어들이 그죠? 이걸 기역, 이걸 니언, 이걸 디귿이라 하면 기역에서 니언으로 변해가고, 니언에서 디귿으로 변해가 다시 디귿에서
기억으로 이렇게 변화한대요, 이렇게 언어가. 그런데 이게 딱 정해졌어요. 더 이상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죠? 영어에서는 뭔데? 영어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멈추면 돼요. 멈춰! 된 거예요. 왜 그러세요? 활자가 나오면서 우리가 뭡니까? 언어가 뭐다? 표준어 개념이 생기면서 뭐 됩니까? 언어가 하나로 정해졌죠. 그래서 그 변화가 뭐다? 아주 느리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의 SVO 언어인, 그죠? 라틴어 계열의 언어는, 그죠? 특히 SVO 언어는 다 그래요. 뭐다?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MH입니까? HM입니까? 아, 여기서 M이 뭡니까? M은, 뭐디? Fire고요. 여기서 H는 Head입니다. 여기서 헤드가 뭐가 된다? 언어학에서 헤드는 수식 받는 말, 핵심이 되는 말, 그죠? 대가리 말이고, modify는 꾸며주는 말, 수식하는 말, 그죠? 그럼,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면, 얘가 헤드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modifier가 되겠죠. 그쵸? 그죠? 우리나라 언어는 뭐다? MH고, 그죠? 어떤 언어는 SOB 언어는 대부분 다 뭐다? MH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SBO는 뭐죠? 대부분 HM이죠. 원래 영어는 HM이겠죠. 근데 HM이 뭐다? 점점 MH로 변해가는 걸 보니 영어도 뭐다?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뭐다? 영어가 후치 수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형용사 뭡니까? 명사 앞에 나왔죠.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원래 얘는 어디 있었다? 뒤에 있었죠. 이렇게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못 가죠. 왜?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who is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한다? who is가 빠져버리면 뭐한다? 이렇게 단어 형용사가 하나 봤으니까 앞으로 점프했는데 이 경우는 뭐다? 못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이상하게 어떤 단어들은 후치 수식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죠? 그게 뭐죠? 신제품이라는 brand new, 그죠? 그죠? 이런 단어들. I sure? Are you sure? Minor, 소아시아, 그죠? 이런 단어들은 희한하게, 그죠? 후치 수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넘어갔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영어는 어순이 자유롭고 한국어는 어순이 정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언어에는요 기본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뭐가 있다. 그죠? 어순이 있습니다. 그죠? 어순이 있죠. 그런데 그 어순이 뭐한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뭐다. 그죠? 어떤 경우요? 어순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뭐다? 굴절어적인 특징이, 그죠? 있죠? 굴절어적인 특징이, 그죠? 교차고적인 특징이 조사가 생략된 단어에서, 그죠? 생략된 단어에서, 그죠? 뭐가 되셨다? 어순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고, 교차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죠? 요런 조사당이 있는 경우에는 어순이, 그죠?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런 거지. 모든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순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순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순이 자유롭다면 뜻의 변화가 없어야 되지만, 사실은 뜻의 변화가 있죠. 한국어가 아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나는 좋아해. 두 개의 의미가 유사하지만 100% 같지는 않죠.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 영어는 한국보다 더 논리적이며 규칙적이다.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예문을 들으면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 예문. 그죠? 유명한 예문이죠. 그죠? 보통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문 중에 이거예요. 그죠? 서울의 인구는 더 크다. 부산의 인구보다. 아, 정확하게 인구를 가리키는 단어 때려버리게 딱 적어줘서 이런 식으로 쓴다. 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이거죠. 근데 보니까, 아,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영어가 더 한국말보다 규칙이다. 그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더 논리적 규칙이다. 아니고 뭐다? 한국에서 뭐였습니까? 생략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뭐다? 유추할 수 있죠. 굳이 부산의 인구라고, 부산의 인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죠?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규칙적인지 생략이 되어서. 아니면 생략하지 않고 다 적어주는 게 더 규칙적인지는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의 뭡니까? 다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그죠? 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와, 저 동남아 가니까 있잖아. 애들이 미개하게 손으로 밥 먹어. 그죠? 그 호텔 같은 데서 있잖아. 호텔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뭐야, 기족이니, 뭐야. 저 뭐, 아주 상류층 사람이라 보는데, 그지? 예쁘장이 옷 입고, 휴대폰 들고, 그죠? 그러면서 손으로 밥 먹는다.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왜?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포크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기술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문화지, 거기 미개에서 손으로 박는 게 아니겠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슬람 믿는 애들 있지. 그 애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 원래 중동지, 더운 지방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 무식한 발로죠, 그죠? 왜? 인도는 소안 먹죠. 거기는 추워서 소가 먹습니까? 소를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다원주의를 무시하는 어떤 언어가 어떤 언어보다 더 논리적이다, 규칙적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꾸 그런 습관을 가져야 안 돼, 그죠? 그럼 당신 뭐 하는 거야? 나 무식해. 나책 같은 거안 봤거든. 그죠? 단지 멍하니 생각하다가 그럴 것 같애라고 주장하는 거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영어가 한국보다 더 분명하다, 그죠? 초점을 맞춘다, 자꾸 이런 말을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나간다, 그죠? 초점을 맞추어서 아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SBO 언어의 특징이고요. 얘는 뭐죠? SOV 언어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얘의 특징은 뭐라고요? 원래 이 단어는 뭐예요? 원래 이걸 지금 영어에서, 그죠? 마치 MH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영어가 HM이랬죠. HM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MH죠. MH 언어의 특징은 이거고요. 그죠? 그 특징이지, 어디에 초점을 더 주기 때문에 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SBO 언어는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그죠? SOV 영어는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존에 가면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문맥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개에서 문맥, 그 사람들이 미개에서 원주민이 된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인 거예요?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축적된 지식이 축적되어지만이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작고, 또 뭡니까? 뭐 기근이라든지 사회환경적 환경 때문에 뭐 멸종되거나 아주 인구수가 작고, 또 뭐다? 축적될 수 있는 기간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문명생활에서 좀 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문명의 문명을 대해서 우리가 발전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죠? 이런 어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지 못했을 뿐이고, 그죠? 언어는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는 것이지. 그게 더 뛰어나다 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제가 오늘 그 영상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어를 어떻고 제발 전 세계 여러 언어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책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 영어는 이렇구나 한국은 이렇구나 말해야지 그죠?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살다가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자다 일어나서 아 이렇다라고 하시면 그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그죠? 문장의 오형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문장의 오형식은 맞나 틀리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장의 오형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